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공 박사님 그 수단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가 이러면 오늘까지 온 게 아니고 이런 체제를 노력하면 그나마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여러분들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분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체 사기 때문에 온통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원인이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이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이름 수십 년 동안 전세가 내려왔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근원이 문정권의 임대차 보호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정권 출범의 비밀이 뭡니까?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데른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쓴 좁은 회랑이라는 겁니다. 좋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좁은 회랑과 같은 겁니다.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러분들 갖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것은 문이 아니고 회랑과 같은 것이 되면 회랑이란 것은 높은 산의 이름 가의 이름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그 좁은 길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데른 에스모글루라는 하고 이름들 몇 사람이 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회랑, 좁은 회랑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결사, 저항, 선거 등을 통해서 사회의 힘이라고 했지만 시민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시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의 폭주를 제어해야 시민과 권력이 견제하고 협조해야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딱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면 이승만 이름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문을 한번 여러분 들고 들어가면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좁은 회랑, 바로 이런 밖은 다 절벽입니다.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 같다 이야기죠. 비교적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란 나라가 이 좁은 회랑에 100년 200년 지금 머물 수 있는 행운아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회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개인의 힘입니다.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 힘입니다. 국가 권력이 세지게 되면 바로 중국처럼 가는 겁니다. 시민들의 힘이 너무 세지게 되면 뭐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처럼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항상 절벽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체제입니다. 절벽 바깥으로 떨어진다는 건 체제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럼 번영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죠. 우선 사회와 국가가 힘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동시에 양자가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기보다는 견제 협조 타협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문이 아니라 회랑이고 자유민주의 길은 좁은 회랑인 것이다. 여러분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 밑으로. 그러게 되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는 겁니다.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이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한 것이고 그건 문이 아니란 겁니다.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러분들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시민들이 힘을 계속 키워가지고 국가 권력의 이런 족쇄, 예?
브레이크를 이러면 계속 유지를 해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체제를 이탈시켜가지고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나 이런 체제 좌익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단이란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냐. 이런데 한 번도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는 행운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회랑 안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란 사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그리스 문화와 문명과 로마 문명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시민사회가 존재했던 그 문화덕택의 대영제국이 있었고 그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이승만이란 사람이 조선처럼 시민으로 살아서 안 되고 대한민국이란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 처음에 이름 해방을 시켜줬던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 이름들 선교사들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야말로 노예 상태를 완전히 끊어준 사람이 이승만이란 사람인 겁니다. 이승만이 뭘 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사회로 다시 복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뭡니까? 자유민주 사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민주 사회가 여기 여러분들 지금 민주 사회가 지금 회랑에 들어간 것이 1948년입니다. 이 체제가 그냥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민들이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바로 국가의 힘이 강화돼 가지고 중국 비슷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외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 회랑 그 밑은 다 절벽입니다. 절벽. 시민사회가 힘을 가져가지고 계속해서 국가 권력을 여러분들 강화하고 중국의 여러분들 발바닥 밑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386 세대를 여러분들 제어하지 못하면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이게 뭡니까 왼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조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란 걸출한 여러분들 인물이 조선이란 여러분들 그 소위 족쇄를 우리한테 끊어준 겁니다. 그거를 유지해 가지고 자식들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횃불을 넘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라톤 게임 할 때 우리가 선대의 피와 눈물과 이런 기도의 힘으로 오늘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우리 혼자서 누리고 이런 불을 끄고 갈 게 아니고 그 불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연결해 준다는 게 뭡니까? 선거를 지켜가지고 이 좁은 해랑 안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여러분들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여름 좁은 해랑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중국처럼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처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세력들이 뭡니까 준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회가 좁은 해랑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좁은 해랑으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7, 80년간 우리도 놀랄 정도로 번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걸 보다 보니까 신명기 8장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여러분들 잘 살게 된 겁니다. 배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배가 부르게 되면 변질을 하게 되는 거죠. 변질을. 신명기기론 8장에 14절에 13절에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에 번성함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멀티플라이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참 멋진 이런 표현입니다.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불러지고 삶이 여러분들 풍족하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나 감사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조상들이 이런들 만난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랬던 구해졌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다시 후손들이 종생활 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이 아니라 회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신명기 8장에 정말 참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다 여러분들 예 본들이 종생활하다가 여러분들 해방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종놈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좁은 회랑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길은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것이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이 좁은 회랑은 문이 아니고 회랑이다.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준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국민들을 중국처럼 노예화된 그런 사회로 끌고 가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노력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게 돼가지고 선거마다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화시키는 바로 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일체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좀 구매하셔가지고 읽으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젊은 분들한테 좀 여러분들 선물하셔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처럼 신민들 국민들은 없어지고 조선 신민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힘을 더해가지고 이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후손들이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번화한 그런 시대 안강성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니까 참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사라든지 산업성장사 경제성장사 같은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고 봐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이런 정도의 절대빈곤사회에서 산업화된 여러분들 현대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 되어가지고 세계인들에게 특히 세계의 신흥국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게 뭐죠? 횃불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가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그다음에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룬 것은 조금 시간을 여러분들 더 두고 제가 탈고를 해서 여러분의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